안녕하세요. 진실의 조국입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이 조국의 시간이란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이번 책으로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는데요. 그간 검찰과 언론, 정치 세력으로부터 본인과 본인 가족이 얼마나 악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억울한 고초를 겪어야 했는지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2019년 8월 9일 전후로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조국 전 장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알렸습니다. 그간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출마냐 입각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과 최근까지 벌어진 사건들이 생생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왔던 언론의 허위가정 보도와 검찰의 일관된 표적수사, 조직 이기주의에 맞서 법학자로서 고군분투한 생생한 기록으로 법의 정의가 사라지면 법이 얼마나 잔인한 공격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진정한 정의가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남은 과제와 희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사실 매일 밤잠을 설쳐도 모자랄 만큼 분하고 억울할 텐데 그동안의 일들을 차분히 기록한 조국 전 장관의 성실함과 끈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책에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보내준 크고 작은 응원이 만들어낸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진실의 조국은 책에서 미처 다 담지 못한 부분들과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을 필두로 내용을 구성해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진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위장 3관왕으로 왜곡된 미담 3관왕 중 마지막 의혹인 위장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주광덕 전 의원이 어깃장을 놓듯이 억지를 부려가며 위장이혼이라는 이름으로 얼룩을지게 했지만 알고 보면 미담도 이런 미담이 없습니다. 실상은 이용한 동생 부부에게서 난 자녀, 어린 조카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미담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지난번 진실의 조국 8편과 9편에서 살펴보았듯이 조 전 장관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서울대 법대 교수로 직장을 갖게 되기까지 약 3년여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울산대와 동국대에서 가르치긴 했지만 서울과 부산을 오고 가며 지내야만 했었죠. 이것은 해외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랜 기간 고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 다시 적응하는 시간도 걸릴 뿐더러 그 기간 동안 여러 번 이사를 다녀야 했었죠. 이런 와중에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친지에게 빌려준 돈을 아파트로 받게 되었고 그 아파트는 이혼 후 위자료나 양육비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옛 동서에게 양도해 주었습니다. 매매라고 하긴 하지만 생활비로 쓰라고 준 돈을 다시 받으며 아파트를 판 것이라 사실상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광덕 전 의원은 아파트를 불법으로 매매하기 위해 조국 전 장관의 동생 부부가 위장으로 이혼을 해서 재산을 불려 나갔다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옛 동서에게 준 아파트가 재산을 불릴 만한 가격도 아니었거니와 해당 지역은 낙후된 곳이라 매매를 위해 오랜 기간 부동산 시장에 내놨지만 거래가 되지 않아 전월세로 돌려놓았던 곳입니다. 요즘 말 많은 부동산,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그렇게 했다면 어느 정도 말이라도 되겠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이혼한 동생 부부,
특히 이혼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동생의 전 부인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조카가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염려하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생 부부의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온전히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다린 것인데요.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실은 어린아이에게 이혼 얘기를 꺼낸다는 것이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위장 이혼이니 뭐니 하면서 위장 삼관왕을 떠들어댔으니 그것도 모자라 이와 관련된 무분별하고 왜곡된 기사가 무려 9천 건이나 쏟아져 나왔으니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 억울한 마음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장 삼관왕, 결론은 위장이 아닌 위담 삼관왕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금의환향은 고사하고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직장을 잡고 가족을 돌보는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동생네 부부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이사를 다닐 때마다 정직하게 주민등록 이전 신고도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동생 부부에게 난 사랑한 조카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랑과 희생을 보여준 것이죠. 정정합니다. 위장,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미담, 미담 삼관왕입니다. 이제라도 이와 같은 사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온갖 오해로 억울한 누명을 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깊은 위로와 응원을 전합니다.